Love of victory, eternal.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Love of victory, eternal.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God is love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다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씀. God is 하나님은 사랑이 사랑 그 자체입니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God is love. God is love. He that loves not knows not God. For God is love, 1 John chapter 4, verse 8. He that loves not knows not God. For God is love.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God is love. 우리는 늘잘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그 자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He that loves not,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구를 사랑하든 사랑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He that loves not, 그는 사랑하지 않는 자. Knows that God,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역설적 말을 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r God is love. For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의 정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God is love. 오늘 love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Love를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L O V E Love 이렇게 썼습니다. Love의 전 L은 Road of Victory Eternal, love of victory eternal. 즉 다시 말을 한다면, love is road of victory eternal. Love는 road of victory eternal. 사랑은 영원한 승리의 군주입니다. Victory. Love of victory eternal. 사랑은 영원한 승리의 군주. Love is 사랑은 Road of victory eternal. 주님은 군주는 승리의 어떤 승리? 영원한 승리.
의 군주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영원한 승리의 군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승리의 군주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언제까지? 영원을. Eternal and eternal.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나두 하면서 기뻐하고 승리의 개그를 부르게 됩니다. 승리의 주님이, 영원한 승리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주님을 따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웃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두껍지 못하고 얼굴이 그냥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내숙한 그 내용적인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남 앞에 얼굴 들고 나서서 뭐라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겨우 이제 수소문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두부장수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 이걸 메고 또 종을 툭툭 치면서 두부사리어 하고 덜렁덜렁덜렁 하고 다니면은 두부장수 하고 부르게 되면 그때 두부를 팔면 된다고 돈을 받고, 이거는 얼마 받고 이거는 얼마 받고, 그래가 받고 돈을 두부를 내주면 된다고. 됐다고 그렇게 하겠다. 아, 그런데 마을아, 입구에 들어서서 입이 떨어져야지요.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종만 덩덩 덩덩 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구가 두부사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앞 사람이 두부사리 하면 뒤따라가면서 나도 하면서 덜렁덜렁덜렁 쳐대는 거예요. 웃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 속에 우리 주님을 한번 접목시켜 봅시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나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Jesus Christ is coming soon!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도! 하는 식으로 주님은 승리했다. 나도! 주님이 내가 승리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승리했다고는 나도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농락에 온통 세상이 죄를 범하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온 세상이 성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은 승리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활은 승리의 승전고를 울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승전고 울린 세상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말고 승리의 개가를 따라 부르는 나두장사처럼, 주님이 내가 승리했다, 부활로 승리했다 한 것처럼 나도 주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온 세상이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승리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승리는 부활로서 우리에게 승전고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의 재강림하실 때는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초림의 구주로서 오셨던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림의 주님을 오셨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은 승리의 계가를 부른 부활로서부터 시작하여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King of King, King of Kings. He is coming soon. Repent and believe in the good news. O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I have a question. What is love? 사랑이 뭐야? 저는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Love is road of victory eternal. Love is road of victory eternal. 승리의 주님을 우리는 곧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곧 오십니다. Coming soon. He that loves not knows not God. For God is love. 1 John chapter 4 verse 8. Shalom.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의 군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죄 용서하심을 믿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Grace to me,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from the Lord Jesus Christ. Ephesians chapter 1 verse 2. Thank you.